딱 죽는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질 순간에 가족들이 다 보여,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면서 약 1분 정도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딱 보면서 애들이 말하는 게 들려. 그러다가 갑자기 블랙홀이 나타나. 마치 신과 함께처럼 7번 재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가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불교에 어디에 나오냐면 대장경에 나오는 거야. 응? 대장경에 뭐지? 어디에 나오죠? 응? 대장경에 어디 나와요? 아, 이 영화 본 사람들은 알 걸? 불설. 불설. 수생경. 알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을 했는데, 수생경. 사람의 몸을 받는 곳을 경전으로 쓰란 거야. 사람이 어떻게 몸을 받아오는가. 이걸 불설 수생경이라고, 받을 숫자, 날 생명. 생명을 받는 것에 경전이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받는다. 근데 이 경전은 설명 틀린 거야. 알겠죠? 대장경이 다 맞을까? 내가 와서 이렇게 보면 성경도 보고 대장경도 보죠? 그러면 그게 다 맞을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7개의 지옥을 가서 심판을 받죠? 그래, 유죄, 무죄 이러죠, 그죠? 그래, 인간은 유죄가 맞죠? 전부 유죄야. 그래서 유죄 중에 뭐가 있다고요? 유죄, 인간은 유죄인데 죽어서 저승 갈 때, 석고대지 할 때는 뭘 조사하는지 알아요? 석고대지 할 때? 석고대지 할때뭘 보냐? 뭘 보고서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감성제를 본다 이 말이야. 가감성제. 응? 이 가감을 본다 이 말이야. 가감. 제가 많으냐 적으냐 곱하고 나누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감성제를 하는 것이 하늘이지. 유죄냐 무죄냐 이거는 인간들 법정에 있는 거야. 하늘은 유죄, 무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죄인이니까 석고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 재판, 인간 재판처럼 만들어놨다고 신과 함께는.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죠? 인간의 재판처럼 해놨어. 그러니까 이 석고되지 할 때는 석고대죄할 때는, 석고대죄할 때는 가감성제만 하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재판하냐 하여? 죄와 선에 대한 가감성제. 선이 많으냐, 죄가 많으냐, 가감성제를 곱해봐. 그러면 나와, 안 나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너는 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정해져요? 제일 첫 번째, 저승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딱 가면은 딱 죽는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질 순간에 가족들이 다 보여,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면서 약 1분 정도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딱 보면서 애들이 말하는 게 들려. 그러다가 갑자기 블랙홀이 나타나. 블랙홀이. 저승사자 이런 게 없어요. 블랙홀이 뭐냐면 하늘이 휙 말려. 하늘이 이렇게 휙 돌아가. 휙 말리면서 허공으로 이 지구 껍데기를 팍 벗어나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버린 거예요. 눈 깜빡 사이에 하늘이,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하늘이 요만해져 버려요. 싹 말리면서 내 얼굴이 하늘로 팍 올라가 버려요. 몸이 붕 떠서 가버려요. 가면은 거기가 석고대죄 하는 데야. 알겠죠? 그딱 가면은 그냥 거기는 딴 세상이야. 그러니까 마치 계란이 계란 껍데기를 열고 나온 것 같아. 지구는 계란 아니지, 그죠? 그럼 여기가 하늘이 휙 도는데 그게 블랙홀이야. 그리고 탁 나오면 거기가 화이트홀이야. 딱 나오면 딴 세계가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석고대죄에서 형을 받는 장소가 나와.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빠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구의 50일은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여기에 며칠이라고요? 예? 오순절은 뭐 며칠이라고? 이 오순절은 50일인데 석고대제 하는 데 가서는 1일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 여러분이 석고대제 하는 그 중음세계에 가서는 하루야. 하루. 하루에 다 끝나버려요. 그럼 가서 딱 앉아있으면 내 모든 내 차례가 탁 되면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자기 차례가 탁 되면 여러 사람 보는 앞에 자기 스크린이 나와요. 엄청 커, 스크린이. 그러니까 자동차 극장 혹시 아시죠? 자동차 극장. 거기에 있는 전광판 같은 거야. 큰 연판에 나와. 그러니까 자기 제가 업갱대에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즉시 뭐가 정했어요? 신속하게 거기에 지나가요. 신속하게 거기서 전부 자동 컴퓨터야. 뭐가 나옵니까? 응? 제일 첫 번째 날이야.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요? 응? 육도윤회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딱 결정돼 버려. 그게 시네마처럼 착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신과 함께는 변호사가 있고 뭐 그래야 그래요. 변론을 해주고 뭐 그러잖아. 그거는 완전히 각색을 인간 세계처럼 해놨어요. 그림만 이상한 세계를 넣어놓은 거지 아무 하늘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없어. 불설수생경은 잘못된 거야. 알겠습니까? 하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과학이야. 여기보다 과학이 무한대로 개발된다, 거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뭐가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원료가 있었다, 이거죠? 없는 것에서 시작했을까? 오는 게 옳아요?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고? 없는 곳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곳에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간 세계는 착각의 세계야. 그래서 여기가 예토라는 건 예토라는 건 무슨 뜻이요? 아까 내 지구의 90%가 이 우주 362무 8800 90%가 예토라고 그랬죠? 예. 예토는 무슨 땅이에요? 예? 예? 이 예토는 이게 무슨 예자야? 이게 무슨 예자야? 더러울 예자야. 오물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물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미생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토, 더러울 예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를 아까 화장실이 없는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 세계는 정토야. 알겠지? 이 정토로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예토에 와서 겪어서 정토로 가야지. 누구든지 예토를 안 올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예토가 기본 코스야. 여러분이 논산 돌려서 가야 돼 안 가요? 군대 가려면. 그 기본 코스야. 그걸 지나야 나중에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래야 여기 갔을 때 여기 생각이 나 안 나?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줄 알아 몰라? 알지.
경쟁.